아까 스코어가 7대 3까지 갔었고, 자, 그 이후로 최철환 선수가 과연 흐름을 바꿨을지. 네, 일단 네. 상변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면서 최지영 선수가 승기를 잡은 모습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변 쪽에 패를 시도했어요. 네, 그 패싸움 과정에서 물론 잡아냈지만 네. 그 백이 다른 곳에서도 이득을 챙기면서 최지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 이바둑을 지켜냈군요. 최지영 선수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대열을 낚았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마치 이제 다이카 굴리아 싸움이라고 느껴졌던 네. 화성식 코리오와 호수 캠텍의 대결은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지영 선수는 상대팀의 주장을 잡아냅니다. 1대 0의 스코어가 됐고요.